제가 현수막을 저희 사무국장으로부터 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지역에는 걸 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언컨대 저는 한 번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당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어야 당무감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공천도 가능하다는 얘기 했는데 공천을 받아도 이 현수막을 걸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못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이 우리의 뭐 싱크탱크다, 뭐 예를 들면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서울권, 강북권, 뭐 전국 여론조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내지는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평가 말고는 제가 여의도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여의도 연구원은 무엇을 했는지 저는 한번 여쭙고 싶고 또 성토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여의도 연구원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90석이 나오든 100석이 나오든 150석이 나오든 뭔가를 알아야 캠페인을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는 뭐 서울은 분위기 좋다, 경기도는 안 좋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미시적인 전략들을 짜겠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만큼 제가 공개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90석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면 혼란스러운 대로 저희는 또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후보 개개인들이 이 센 바람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역량도 부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당선자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낙선자분들 목소리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선자 총회도 가보고 낙선자 3040 모임 이제 뭐 천목회라고 불리는 데도 가보고 또 다른 낙선자분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저 개인은 당선자로서의 위치보다는 낙선자들의 마음과 낙선자들의 생각과 훨씬 더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선자들이 나와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 당선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라기보다는 오히려 낙선자들이 우리가 이래서 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냉정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당에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뭐 김종혁 사무부총장께서 나오고 계시긴 하지만은 서울에서 낙선한 분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당이 들을 용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여기 제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뭐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항상 언론에서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뭐 당정관계 문제, 뭐 민생을 잘 못 챙겼다, 캠페인이 잘못됐다. 근데 그 얘기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한 6개월 전, 제가 방송을 나갔을 때 한 1년 전에 했었던 아이템이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문제에 대한 진단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용기가 우리 당한테는 없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당이 나가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관철시켜야 될지에 대한 용기가 없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이번 저도 21대 국회 선거에서 낙선하고 22대 국회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낙선했을 때와 지금 그 뭐 당선자로서 바라보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처음에 저희가 21대 국회 괴멸적 패배를 당했던 백성남짓의 패배를 당했을 때에는 정말로 당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희가 다 말하자면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우리 보수가 끝날 것 같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저번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니라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저희가 저번 선거에서 크게 지고 나서 다행히도 대선과 지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희망회로 같은 것들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백석했지만 대선은 이기지 않을까? 3년이 남았으니까 지방선거도 잘 치르면 이기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정당이 감떨어지듯이 감나무에서 감떨어지듯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저는 해결될 건 없었다고 보고 당시에도 21대 국회가 끝나고 나서 초선 중심으로 정말 여러 가지
혁신 모임들이 생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가서 발표도 했던 적이 있고, 먼저 초선들께서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고 나서도, 저희가 그때 정강정책부터 바꾸고, 어떤 약자와의 동행을 만들고, 그러니까 처절한 반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지층들이 매일 비대위 보고 욕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한데, 그때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거의 똑같은 의석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잘될것 같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안 나와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데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게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당에서도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현수막을 저희 사무국장으로부터 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지역에는 걸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언컨대 저는 한 번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당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어야 당무감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공천도 가능하다는 얘기 했는데 공천을 받아도 이 현수막을 걸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못 걸었습니다.